이거 가려주고. 어. 오. 나비오 사장도 누워봐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어. 미안. 어디로 찍는 거지? 엄마야. 야, 어디로 찍는 거? 나 못 써. 비싸. 다 분리된다고 모델링이 나는데. 안 되는 거였어? 어디 가요? 저희 매점 밑에 예진이 쇼핑하러
빌라 사과 주방이에요. 이렇게 가면 거실 같은 부분 색감이 너무 예쁘죠. 유명한 계단이랑. 그 옆에는 필로티 아니지. 그 귤, 오르막 이름을 까먹었어. 또 다른 방이랑 화장실. 모나리자 줄이 있다니 처음 알았지 뭐야. 우리 눈탱도도 없어요. 눈탱도 아, 그거 진짜 뜨거워. 이게 모나리자 기다리는 줄입니다. 모나리자 줄. 好的，我请。
만드네. 찍었어. 네. 찍고 있어. 에펠탑에서 소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독립. 소주. 소주. 소주 and beer. Beer. 기울여서 기울여서. Okay, I'll give you a sort of딱 있어 그림이. 까뮤예요. 모네의 첫 번째 부인이고 모네의 힘든 시절을 가져 보면 이렇게 하고 까뮤는 어떻게 며칠 만에 컴백한 브이로그. 파리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스트라스부르에 도착을 했습니다. 개신난데? 오늘의 패션은 여긴 청청청이고요. 김청이라고 불러주세요. 모자는 포인트예요. 아, 모자는 놓칠 수 없는 APC 앞에 세.
김청. 미스 김. 아주 평화로운 도시입니다. 어느 블로그의 맵을 보고 오늘의 일정. 와. 네. 저게 안 맞게 됐네. 이 봐봐. 진짜 귀엽게 나와. 글자 짱 잘 써요. 아주 어? 와우. 너 찍고 있었는데. 좋아. 이제 예진이가 찍은 컷으로 이동. 그러네. 아주 평화로운 동네예요. 아주 평화롭습니다. 스트라스부르 대성당. 약간 쾰른 대성당 느낌. 짱 높아요. 이런 건 고딕 양식 아닙니까? 예진아! 헤이 예진! 괜찮으신가요? 어떻게 내려가죠? 유럽에 왔으면 그래도 성당 정탑 한번 올라가 봐야죠. 진정한 유러피안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안 무서워요.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 여기가 종탑. 종이 울려요. 땀을 식히고 있습니다. 오, 시원해. 전망대. 슈. 짠. 반대쪽은 전망입니다. 어딨어? 너 나 찍지? 예진아. 나 너무 무서워. 한 번만 더 봐봐.
비트라 뮤지엄. 비트라 캠퍼스. 오! 야, 사진에서 보던 그곳이야. 도보 한 18분 정도 걸어서 왔어. 어디로 가네, 좀? 그래서 아키텍처 투어를 예약해서 투어를 할 겁니다. 오, 얘 딱 봐도 안도다더 건물. 딱 봐도 안도의 건물이 있고, 멋진 벽돌 건물. 안됩니다. 아, 여기 봤어.
프랑크푸르트 역에서 짐 맡기고 라들러를 시켰습니다. 라들러는 레몬 맥주인데 존맛 탱이에요. 500cc를 시켰어요. 예진이는 훈 닦으러 가고 여기 식당 낮에는 학생집 많이 없어서 왔는데 사람들 꽤 많습니다. 35분 걸려 나온 학생 개 빡칠 뻔했어요. 옆 테이블이랑 같이 나왔거든요. 진짜 이거 하나 먹어. 이게 진짜 리얼 빡칠. 라모광장, 레모광장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행성지 사진 촬영을 하고 가보겠습니다. 뭔 전시를 한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는 비틀스 맞는지. 철수